제가 오늘 놀라운 걸 알아냈는데, 제가 사구를 샀는데, 양지사, 한우 양지사를 선물로 보내, 아니, 서비스로 보내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레오파드에게 그걸 주는데, 미친듯이 잘 먹는데? 이게 냄새가 나나봐요. 여기 앞에서 놔줘도 먹어요, 그냥. 지금 두 동 먹였어요. 두 동 먹이는데 냄새 맡고 와서 먹어요. 이렇게 이렇게 못 참네 이걸.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. 신기해 죽겠네. 다 지금 아예 그 이런 고기를 다 처음 보는 애들인데 앞에다 놓잖아요? 냄새가 나나봐. 알아. 얘는 쇠를 줘도 먹겠다. 지금 한 접시 가득이었는데 다 먹였어. 다음 미쳤네. 레오파기르보다 더 좋은데? 처음으로 안 먹는 애가 있네. 신기하네. 그 레기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새로운 먹이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. 지금 세동째예요. 세동째인데 좀 아까 이거 한 마리 빼고 다 먹어요. 근데 결국은 먹어요. 놔둬도 냄새 나니까. 아이씨, 얘 자꾸 나만 보네. 왜 그런지 신기해 죽겠는데? 뭐가 이유가 있나? 얘 냄새 맡는다. 아까 좀 아까 안 먹었던 한 마리. 일단 확실한 거는 레오파드 기코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는 확실히 알겠어요. 이 피냄새에 이게 뭔가 싶지, 처음 보니까. 아, 이게 나 카메라만 쳐다보네. 고기를 핥고 있죠. 얘네 다 지금 귀뚜라지면 미치는 애들이에요.
오늘 전체 피딩이라 얘는 지금 일주일 만에 처음 밥 먹는 거고. 일주일에 한번 밥 먹어도 체형 괜찮죠? 아, 신기하네. 지금 세동 중에 요거 한 마리 빼고는 다 먹었어요. 얘도 다시 한번 입에다 한번 대보자. 안 먹는 애도 한 마리가 있네. 얘는 안 먹었어. 제가 안 움직여보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. 이런 식, 이런 반응. 이게 뭔가 싶다가 냄새 맡고 핥고 물고 놨다가 다시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. 신기하네. 이게 레오파드 개코 키우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. 이게 진짜로 방금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먹이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니까요. 날 쳐다보네. 신기해 죽겠네. 고기는 신선한 고기고요. 제가 그 지금 뭐야, 차가우면은 안 먹을까봐 그냥 상온에 좀 놔뒀어요. 그냥 냉기 좀 없애려고 이렇게 먹네. 와, 이게 무슨 일이야? 레오파겔도 이렇게 성체잖아요. 게다가 새끼가 아니라 새끼면은 그래도 이해 좀 하겠어. 이게 뭐지? 이런 반응. 혀내 밀고 살짝 물어보고. 살짝 물어보겠지? 먹는 건지 아닌지 보려고. 신기하다. 이게 다 같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먹는다는 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네. 그러면 레오파드 개코가 야생에서 죽은 고기나 죽은 동물이나 이런 고기를 먹는 애가, 얘네 아닌데 통째로 씹어먹는 애들이라, 삼키는 애들이라.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것도 먹어봤다라는 건데, 이건. 거의 다 비슷한 패턴이죠. 다시 먹어야 이러면 냄새 맡고 또 핥고 나만 안 쳐다보면 혀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. 먹는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. 아, 이래서 레오파겔이 다 먹는구나 애들이. 신기해 죽겠네. 끝?